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츠 대공이 저격당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프란츠 페르디난츠가 만약에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진짜 막 태양스펙이 썼다고 가정하고 암살을 피했다고 가정해보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야메로 데이 된다!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가자고요. 우선 독일과 영국의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영국과 독일은 엄청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해군력은 독일이 진짜 턱밑까지 쫓아오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영국과 독일 간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경제력이었습니다. 영국은 막대한 식민지를 보유하면서 엄청난 경제시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독일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원이나 경제력 측면에서는 영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영국은 독일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게 할 겁니다. 그래야지 독일이 군비 경쟁을 해서 경제가 망가지거든요. 아마 독일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군비 경쟁, 특히나 해군력 투자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독일의 군악은 오히려 독일에 피해만 끼치게 될 겁니다. 당시 독일 식민지들은 죄다 적자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영국도 식민지가 대부분 적자였는데 독일은 영국만큼 시장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식민지에서는 계속해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요구했고요. 이는 그대로 독일 경제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독일 사회가 감추고 있던 문제점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당장 빈부격차라던가 사회 통합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개혁파 정당들의 지지로 이어질 텐데요. 아마 바이마르 헌법과 비슷한 수준의 개혁이 독일 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상황도 좀 볼만할 것 같아요. 1906년에 나왔던 개혁안인데요,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면서 무산된 개혁안입니다. 바로 대오스트리아 합중국입니다. 이 개혁안은 민족별로 동등한 주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일종의 연방체제로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 생각하시면 이익은 쉴 것 같아요. 근데 1차 대전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만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또 독립열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1차 대전이 일어날 텐데 그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빠르게 해체되고 발칸반도의 무수한 나라가 나오는 원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의 성장이 더뎌지게 됩니다. 미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1차 대전 때의 전쟁 특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미국의 성장도 더뎌지게 될 텐데요. 미국의 성장이 더뎌지면 그만큼 산업 혁신도 늦어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나왔던 산업 혁신이 뭐가 있냐면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있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싹 다 늦어지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서 발전도 느려지게 될 거고요. 기술의 진보도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미국은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지역 강국으로서 활동할 것 같네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 아마 오늘날까지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원인이 좀 웃깁니다. 영국이 배를 먹튀해버려서 1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건데요. 그 전까지는 중립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먹튀가 없을 거니까 아마 오스만 제국이 몰락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꽤 오랫동안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세워진 이스라엘도 없고 시리아도 없고 이라크도 없게 되거든요. 상당히 안정적인 중동을 볼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회 분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국론이 두 개로 나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유대주의가 맞물리면서 유대인 혈통의 드레피스라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냐 아니냐로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랑스 내부에서의 사회 분열이 진짜 극심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는 보불전쟁 해저의 패전이라던가 반유대주의 같은 게 겹치면서 오히려 프랑스에서 극단적인 성향의 극우주의자들이 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코수염 달린 사람이 프랑스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동양의 상황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일본은 1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중국에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바로 21개주 요구였는데요. 21개주 요구는 다렌의 주차기간 연장이라던가 일본인 고문의 베이징 정부 참여 같은 게 있었는데요. 만약에 1차 대전이 늦어진다면 아마 영국과 대립각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일본은 중국이 21개주 요구와 비슷한 요구사항을 중국이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중국을 점령하려고 진짜 했을 거예요. 애초에 안 할 생각이었으면 한반도도 식민지를 안 했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권을 야금야금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중국에서 일본 확장을 반대했습니다. 에잉? 영일동맹했던 거 아니었어? 상황을 잘 봐야했는데요. 영일동맹을 했긴 했는데 1907년에 영르협상으로 인해서 그레이트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독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중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토까지 점령을 한다?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영국은 일본의 압박을 가하면서 제지를 하려고 할 텐데요. 이때는 일본이 그만큼 커지지 않았던 시점이어서 아마 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풀 꺾일 텐데요. 이로 인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크게 화량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다만 1차 대전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한 나라가 일본인데 1차 대전이 늦어지면 그만큼 일본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11억엔 정도의 막대한 빚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 대전이 안 일어나니까 이걸 탕감할 방법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촉발될 텐데요. 이러면 아마도 다시 군국주의가 슬금슬금 기어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상황도 봐야 합니다. 1차 대전 중에 러시아 혁명이 발생했잖아요. 이 이유가 따지고 보면 1차 대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건데요. 물론 더 따지고 들어가면 라스푸틴 때문이라던가 황가의 권위가 떨어진 거라던가 아니면 경제가 배판이 됐다던가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한 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진짜 인민들이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촉발된 게 1917년 3월 8일에 발생한 비보르크 파업이었는데요. 이게 연쇄적으로 펑펑 터지면서 이율 혁명이 나게 된 겁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안 하다 보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인민을 갈아 넣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의 태동이 늦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성립도 늦어질 거고 국양정부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여러 군벌로 쪼개진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밖에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나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전차라던가 철조망, 독가스 등 1차 세계대전의 사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 참정권이라던가 미국 흑인들의 권리투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 시작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늦어지니까 이런 것들로 싹 다 밀리게 되겠죠. 그리고 귀족계층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군주정을 하는 나라가 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게 억지로 막아도 언젠가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질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원인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먹을 식민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열강들끼리 싸워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또 발칸반도 내에서의 갈등이라던가 민족주의의 무상으로 인해서 생긴 게 1차 대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터질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론을 내보자면 모든 기술과 혁신이 늦어지게 될 거고요. 일부 국가는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1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다면 혹은 늦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 놓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